그녀가 죽었다. 하지만 진짜일까? 그 남자가 죽었다. 엄청난 비밀을 감춘 채. 지금 그거 눈물인가요? 어린 시절 삶은 계란으로 생일 케이크를 대신했다. 가난한 집안의 세 자매 오인주, 오인경, 오인애.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막내 인애의 생일. 이번 주까지지 수학여행 신청. 아빠 교통사고 났을 때 필리핀 좀 가보려고 했더니 돈 하나도 없대 놓고? 아빠 5년 전에 다단계 사기로 4천, 도박으로 2,500, 한증막 투자한다고 3,800, 주식으로 7천 하신 거. 나랑 인경이 4년째 갖고 있어. 이 집 월세 80, 생활비 200, 숨만 쉬고 앉았어도 빚이 계속 쌓이는데 필리핀 갈 돈이 있겠어요? 250. 이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예고 다녀. 혼자 시험 보고 합격해서 장학금 받으며 다니잖아. 너 세고 있어. 모두 잠든 그날 밤 열무김치 담그던 엄마는 야! 이제는 엄마보단 한 인간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네 잘 부탁해. 참, 열무김치는 하루 두었다가 김치냉장고에 넣어라. 너무 빡세서 그런 거야. 언니들이 주말까지 돈 만들면 되지. 반식할까? 오키드 건설에 격리로 근무 중인 인준은 당장 가불이 시급하고. 저 팀장님! 나? 이번 달 월급 일부를 얼마를? 125. 고작 125만 원 때문에 무리한 부탁을 하는 직원한테 회사가 어떻게 돈을 맡기겠어. 어쩌면 이렇게 자기만 생각해. 왜 직장에서 돈 얘기를 해? 왕따 주제에 왜 약점을 노출하냐고. 너는 13층 왕따, 나는 14층 왕따. 인주와 친하게 지내는 우키드 건설 직원 진화영. 도둑공주인데 왕따야.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쓰여 있으니까 대충 보면서 따라하면 돼. 새벽에 남의 사무실 청소, 퇴근하면 중고머리 집 광고 팔고, 이 와중에 컴퓨터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왜 두 사람은 왕따가 된 걸까? 그리고 너 2년제 회계학과의 흑수저, 그리고 이혼녀. 나 고졸의 무수저, 결혼시장에 나가본 적도 없는 도태녀. 보윤팀장, 스카이 출신의 큰아버지가 은행장이랬지. 민현지, 아이비리그의 시댁의 장관급이고. 강주은, 이대 나오고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잖아.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한테만 공감을 느끼니까. 보윤팀장은 나한테 뭘 느껴? 혐오감. 헐,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했지? 125가? 적금 깰 거 있어.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회사에서 온 사람 너 하나였어. 발인까지 이틀을 먹고 자고. 내가 그런 거 있을 것 같냐? 근데 화영의 미스터리한 느낌은 기분 탓일까? 이 숫자 뭐야? 우리 엄마 죽은 날. 부검 결과 숨진 가족에 의해서는 음식물을 거의. 시청자는 가만히 있는데 먼저 우는 게 기자냐? OBN 기자로 일하지만 숨길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늘 힘들기만 한 인경. 주선배 뉴스에 감정 섞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 언제까지 사건 사고 일일이 쫓아다닐 거야? 현장성이 제 전문 성입니다. 가난하게 컸어? 에? 하도 잘 참아서. 다시 보지 말자고 했던 네 말은 기억하지만. 네 엄마 전화했더라. 토요일 아침에 서시반. 우리 집에서 아침 먹어. 어린 시절 고모 할머니 집에서 잠시 살았던 인경. 나 같으면 고모 할머니네서 절대 안 돌아왔을 거야. 이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재력가와의 결혼. 그거 해봤잖아. 사기꾼이었지. 제대로 결혼 테크 타서 빚 없는 세상에 살게 해줄게. 화영과 부자놀이하러 근사한 곳을 찾은 인주. 형 두 번밖에 안 쉬는 건데. 235. 인주에게 뭐든 다 해주는 화영. 역시 예쁜 애가 입어야 사는구나. 신아. 어머, 너무 예쁜데 너무 편하다. 부르나 추미노. 작년 생일날 내가 나한테 선물한 거야.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란 것 같지. 여기. 여기가 쭈그러들었잖아. 너 요가 좀 해야겠다. 나 다니는 학원 알려줄까? 진짜로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 넌? 동생들이랑 샷시 잘 된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리고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 지겨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따뜻해. 이어지는 화영의 대답. 돈을 다 찾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나겠지? 내가 12살에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 그 돈이 다 내 거라는 느낌이 들면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질까? 그런데 혹시 아는 사이? 딱 한 번 와봤는데 런던에서 손님 왔을 때 신이사 따라서. 그래서 그런 소문 난 거야? 언니랑 신이사? 황보야, 민현지, 강주은 걔네들이잖아. 그런 소문 낸 거. 어? 난 진짜가 아니라서 괜찮았지만 걔네들 진짜 비밀을 나는 안단 말이야. 뭘 안다는 건지
대답 대신 인주가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는 화영. 인주야, 언니가 회계 관리 프로그램 만든 거 있잖아. 미래에서 온 격리? 격리넷에 베타 테스트하라고 뿌린 거? 스타트업 안 됐지? 미래엔 격리가 없어질 거야. 언니란다, 아니? 이걸로 대박나는 거지. 서류 작업할 때 필요한 건데 사인 좀 해줘. 하는 김에 외국에도 등록하려고. 뭔가 수상한데? 화영이 수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반가워요. 나랑 구두 똑같아요. 이거 우리나라에 세 개밖에 안 들어온 거잖아요. 나 말고 또 누가 샀나 궁금했는데. 인경이 왔니? 주말 일찍 고모 할머니 집에 찾아간 인경. 난 언젠가 네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저한테 엄마 욕 다시 하시면 곧바로 일어날 거예요. 얼마가 필요해서 왔니? 이내 수학여행 보내고 싶어요. 125만 원이 부족해요. 나한테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보내. 앞으로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이 시간에 와서 신문을 읽어주려. 현역 기자한테 컨설팅 받은 걸로 하지. 그만 가봐. 볼일 봤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와, 카리스마에 냉기까지 가득한 고모 할머니. 그만 가봐. 택배가 우리 집으로 잘못 와서. 어제 전화해서 택배 문 앞에 놓고 가겠다 했더니 굳이 이 시간에 갖다 달라시잖아. 미치신 건가 싶었는데. 누군가의 차를 타고 가는 이내를 본 인주. 오이내! 제가 우연히 이내 그림을 봤는데 우리 효린이랑 같이 그림 그려줄 수 있냐 부탁했어요. 차비하라고 넣은 건데. 차비 안 주셔도 되고요. 이날 이내의 재능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뭔가 수상한데. 뭐 주는 사람들이 있어. 먹을 것도 주고 입다운 옷도 주고 그것 업죽받으면 나중에 꼭 그런 말 돌아와. 쟤네들 거지라고. 불쌍하다고. 내가 너까지 그런 소리 듣게 굴 것 같아? 얼마 후 효린 아빠 박재상에 대한 뉴스가. 선생님 불법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되시던 당시 제 장인어른이 보안사 사령관이셨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에 나오려는 거죠? 몇 년 전 보배저축은행 사건 은행 쪽 변호사였어요. 보배저축은행 자본금은 군사정권 시절 특혜로 조성됐어요. 박재상이 재판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정도는 검증해야 하잖아요. 그때 변호사가 박재상이거든요? 보배저축은행으로 기소된 사람이 총 32명인데 4명이 자살하거든요. 박재상만 이 4명을 다 맡았어요. 그렇다면 4명의 자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된 것일까? 보배저축은행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3만 명이 맡긴 돈 4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거죠. 1,400억은 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당시 PF 사업을 기획했던 원령산업 대표 원기순 장군 아들이고 박재상 부인 오빠예요. 이 사람한테 1,400억이 흘러들어갔다고? 태풍 캐서린 때 다른 방송사 다 철수했는데 너만 밤새도록 허리에 밧줄 묶고 방송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만 하지 마. 네. 갑자기 유럽으로 출장을 가며 인주에게 메시지를 남긴 화영. 13층 X파일 첨부한다. 숙지하고 있으면 걔들이 무슨 짓을 해도 넌 웃을 수 있을 거야. 화영은 어떻게 모든 직원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걸까? 왕따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게? 쭈그리지 않는 자세. 나 유럽 갔다 늦게 오면 우리 집에 가서 물고기 밥 좀 주라. 주소는? 그때 인주 앞에 누군가 나타나는데 오키드 건설 해외법인 재무본부장 최도일. 진화영 팀장님이랑 유럽 법인에서 프로젝트 같이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베트남 전쟁에 나가셨죠. 어머니는 도망가셨어요. 가난에서 살아온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박재상 재단이 부자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보배저축은행 사건 변호 맡으셨죠? 사건 관련 기소된 32명 중에 이사장님이 변호 맡으셨던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4년 전 사건이에요. 보배저축은행. 4년 전에 기자가 됐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죽고 회사 다니는 아들이 죽고 젊은 애기 엄마가 죽고 장사하는 아줌마가 죽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돈을 맡긴 서민들. 지금 그거 눈물인가요? 낯설었어요. 네가 왜 그렇게 열심히 각을 하나 궁금했거든? 데킬라네? 알코올 의존증임을 인정합니까? 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립니다. 한편 인주는 인주씨, 화영 팀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화영이 알려준 주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화영이 죽은 거야? 고졸의 무수저, 영원히 희망 없는 도태녀. 그래도 한 번은 완벽한 얼굴로 살아보고 싶었어. 아빠 용서하고 싶지 않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전 재산 기부하고 한 푼도 안 남겼을 텐데. 회사 사람들 내 장례식에 못 오게 해라. 진 씨는 목숨을 끊기 전날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인주는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황보윤 팀장님 복지카드 문화비용 청구 내역이에요. 1월 2일 뮤지컬 라비타 보셨네요. 춘천 레스토 호텔 더블룸. 어머 신동원 대리님. 인주 씨. 인트라넷에 올려놨어요. 거기서 사실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영 언니랑 신이사님이랑 불륜하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너 같은 기간에 싱가포르 다녀온 거? 국제 난초 대회가 있었어. 싱가포르에서 화영 팀장이 난초한 난 잘 알지. 화영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던 신이사. 그 도둑놈이 내 뒤에서 15년간 미친 듯이 헤쳐먹고 있는 거야.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유럽 법인 계좌에서 700억 빼돌린 것도 경찰에 신고했다고 몰아붙이니까. 이것도 유서라고 찍서갈기고 갑자기 뒤져버렸네. 다 밝혀진다. 민주 씨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불법 비자금 찾는 거 도와달란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오늘 회사 그만두려고 했어요. 제이즈 요가원입니다. 진하 형님께서 5인중에 회원권을 양도하셨어요.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개인 락커입니다. 락커 안에는 인주를 위한 화영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고마웠어 인주야. 동생들이랑 샷이 잘된 아파트에서 살길 바래.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란 인주. 대박, 20억쯤 돼 보이는데. 그날 밤 열무국수 열심히 만드는 중. 나 알코올 중독 같아. 우리 아빠 알코올 중독인 거. 나 아빠 닮았을까? 너 아빠 안 닮았어. 이거 김치 진짜 버리자. 너무 짜증나게 맛있지. 엄마 생각이 나는 게 참을 수 없었던 인주는 정말 김치들을 다 버리고 19억 9,500 20억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그때 든 생각. 나라면 그렇게 돈이 많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그렇다면 자살이 아니라는 건가? 효린의 초상화 그리기를 계속 진행 중인 이내. 네 그림 진짜 좋아. 반다이크 풍으로 그려본 거야.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혈통을 묘사해보고 싶어서. 니네 엄마 아빠가 귀족이니까. 인경은 125만 원 때문에 주말마다 고모 할머니와 아침 식사 중. 처음부터 기자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 할머니도 아시죠? 유학 가서 쓸데없는 공부를 하겠다고 했지. 무슨 공부한다고 했지? 경제학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지. 처음 500만 원은 할머니가 통장에 넣어주셨고 12살 어린애한테 주식 사고 파는 법도 할머니가 알려주셨잖아요. 그 500만 원을 10년간 7천으로 불린 것도 너였어. 난 너처럼 주식 트레이딩 쉽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돈을 계속 굴렸으면 저절로 알게 됐을걸. 괜히 기자가 됐선 우리 사무실에 나와봐. 한국에선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분명히 보여줄 거니까. 고민 끝에 인주는 700억의 행방을 찾는데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진 팀장이 빼돌린 700억 그리고 비자금 장부. 일을 하려면 진 팀장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자기가 그 도둑년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어디다 숨겼을까? 죽은 사람을 자꾸 제 앞에서 도둑년 하시니까 어디 가서 저보고 도둑년 친구라고 할 것 같은 느낌? 다른 곳으로 출근할게요. 난초 옆에? 우리 대표님이 거기 회장님이라고 했죠? 이런 싸구려고 두는 본드로 굽을 붙여서 아차하면 부러져. 그러다가 아킬레스건 나가는 거지. 우리가 주는 돈으로 괜찮은 구두를 사. 안 그럼 평생 발을 질질 끌며 살게 돼. 구두에 유난히 집착을 보이는 신이사. 이상해. 한편 인경은 당시 저축은행 행장의 조카를 만나려고 하는데. 행장님 자살건에 관한 제보였어요. 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시 걸려온 전화. 왜 그때 보도 안 했어요? 그땐 박재상이 자살에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했어요. 내일 새벽 4시 소래 수산시장 경매장 시7기둥으로 와요. 그렇게 약속 장소로 가는 길 뭔가 불길하다. 혹시나는 마음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경. 대체 누구일까? 인주는 도일과 화영의 집을 다시 찾습니다. 집안에 명품들이 쌓여있는데 바닥엔 바퀴벌레가 굴러다니고. 경리한테 영수증하고 회계장부는 뭐다? 성경책이다. 화영의 가르침대로 모든 영수증을 살펴보는 인주. 회사에 그런 가방 들고 오지 마. 경리는 거짓골로 다녀야 빈말이 없어. 경리는 돈을 숫자로만 봐야 돼. 근데 네가 짭을 들고 다니면 어때? 경제력은 없는데 돈에 연연하는 것 같지? 회사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맡겨?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게임할 때 부계정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언니 회사에서 맨날 똑같은 옷 입는 거야? 오늘은 부캐가 나온 거고? 온통 물건들과 영수증들. 꼭 얼굴이 없는 사람 같아. 외국인가? 생각 끝에 화영의 SNS 부계정을 찾아냅니다.
미래에서 온 경리, 진미경. 언니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고, 언니는 누구야? 쪽이 진짜일 수 있어. 맨날 똑같은 옷 입는 진아영 팀장이 부캐고, 미래에는 대부분의 경리가 사라져. 그럼 어떤 경리가 남을까? 숫자가 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경리. 회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위험과 잠재력을 안고 있는지, 우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회계 프로그램은 그런 건 절대 못 읽지. 계속 화영의 말들을 기억해내며 뭔가 단서를 찾으려는 인추. 계산을 하고 또 했는데 구멍이 보이면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지. 8월 14일 언니의 생일. 그날 빠진 건. 찾아온 신이사에게 싱가포르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며 어쩌면 오래전부터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말합니다. 싱가포르 가서 진 팀장 살던 곳 찾아내면 그럼 700억 있는 것도 찾아낼 수 있어. 진 팀장 아버지 명의로 된 7억짜리 아파트도 있어. 이 양반 평생 돈 한 푼 안 버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샀을까? 30에서 35 중간쯤. 발 모양이 매끄럽고 발목이가 늘어서 스틸레토가 어울리겠어. 난 언제나 인주 씨 저렴해 보이는 옷차림이 좋았어. 인주는 그에게서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인주 씨 같이 발이 이쁘고 헌신적인 인재가 필요한데. 저 난초 언제부터 있었어?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난초가 뭐길래 도망치듯 나가는 걸까? 인주는 이 구두를 선물한 이가 신의사라고 확신한 듯 판매했던 곳을 찾아갑니다. 한국에 세 페어밖에 안 들어오는 귀한 컬렉션이죠. 빈센조 취업한 거? 혹시 사간 사람이 이분 맞나요? 꼭 답례하고 싶어서요. 맞습니다, 이분. 머리끝에서 발의 아치로 이어지는 저희 구두의 무게중심을 이해하시는 고객님은 이분밖에 없었거든요. 우와, 이거 뭐지? 너 때문에 나 회사 그만두고 이혼 위기까지 갔는데 무슨 좋은 소리 듣자고 만나자고 했니? 걔네 불륜 맞아. 100% 내 불륜이 디저트라면 진화형 불륜은 생계형 느낌?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오피스 와이프가 있었댔지. 신이사가 좋아하는 여자 유형이 따로 있거든. 싸구려 구두 신는 여자들. 진화형은 신이사가 뽑았어. 그 사람 구두 수성공 아들이라 그런가. 엘리트의 집안 빵빵한 여자들 싫어해. 너도 신이사가 뽑은 거 알지? 나 걔 왕따 시킨 적 없어. 우린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거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인주. 그러고 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수증 없는 식사 사진이 있었어. 작년 생일에 스스로 선물했다고 했거든요. 영수증이 없었어요. 구두 가격은 430만원. 국내에 딱 세 페어 들어왔는데. 특별한 사람이 선물했나 보네요. 신의사. 두 사람 불륜 관계였어요? 원래 스위스에 가기로 돼 있던 건 신의사였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각각 18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며칠 후에 신인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진 팀장이 수상하니까 스위스 계좌 확인해보라고. 화영 씨 이름으로 계좌를 만든 다음 내가 한국 가는 공항까지 태워다 줬거든. 그런데 비행기를 안 타고 은행으로 돌아가 700억을 계좌이체한 거예요. 인주는 신인사가 의심스러운데. 유서를 프린트했다는 거. 자기 유서를 스카이그램에 한번 썼던 말들로 다시 편집한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두 사람 문자나 통화 내역이 지나치게 적네요. 이거 포렌식 신인사가 맡았어요. 지난주 수요일 17일. 아이씨. 녹화가 안 됐나? 며칠 전에 이걸 누가 훔쳐간 거예요. 딱 블랙박스만. 이건 분명 전문가다. 목요일 겐지 예약 잡아 밤 8시 브루노 추미노 스틸레토 신고. 문자 내역 복구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출장을 못 가게 된 건 출국 금지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오키드 건설 신현민 재무이사를 불법 원정도박, 외환 밀반출, 불법 환치기, 횡령 혐의로 고발합니다. 검찰에 신이사를 말한 사람이 화영 언니였어요. 4년 전부터 증거를 쓸어 모았네. 알았네요. 언니가 한국 들어온 바로 다음날. 양양숙 기억하지? 어떻게 됐는지. 경찰 오기 전에 너도 똑같이 만들어준다. 화영이 알려준 제비일지의 주인 양양숙. 그녀는 또 누구인 걸까? 99년부터 2011년까지 여기서 난초 돌보는 일 하신 분이에요. 경리 업무를 맡았던 양 씨는 갑자기 명품을 사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지자 목숨을 끊었습니다. 황열 빨간고 모든 게 똑같아요. 양양숙 씨가 근무했던 원령건설 역시 신현미 이사가 상무였어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인간관계가 협소한 직원을 거액의 횡령에 끌어들여 고립시킨 후 어느 순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살시키는 수법. 화영 언니는 알았던 것 같아요. 양양숙 씨처럼 될 수 있다는 거.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하면 700억 못 찾아요. 그걸로 회수돼요. 비자금이니까. 나는 그 돈 찾으러 온 사람이에요. 진 팀장 700억 훔치러 스위스 간 거였어요. 어떤 리스크를 지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겠죠. 내가 본 어카운턴트 중에 제일 프로페셔널이었으니까. 사람 한가운데에는 누구나 제일 중요한 게 들어있죠. 돈. 그래서 화영 씨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아는 거예요. 같은 도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과 어떤 것도 돈보다 신성하지 않다. 그런데 그날 밤 인주에게 도착한 택배. 흑 뭐 뭐야. 혹시 다음은 나라는 듯. 고등학생 부문 대상입니다. 수상은 세란예고 2학년 박효린 자화상. 이건 이내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가진 자들의 세상인가?
우리 직원들 양양숙 씨, 화영 언니 다음에 내 차례였냐고요. 양양숙은 자살이었어. 양양숙 죽은 거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화영 언니? 그리고 나 찾아와서 뭐라 그랬게. 자기가 향수 언니 하던 일 하고 싶다. 이들은 내가 진아 형이랑 무슨 불륜 관계라도 되는 줄 아는데 진짜 아니다. 난 이용만 당한 거야.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 영화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 애가 스위스에서 지 이름으로 계좌 만들 걸 예상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거라고. 나 따라서 마카오, 강원도, 싱가포르 다니면서 증거 모으고 그리고 딱 맞게 날 찌른 거라고. 근데 왜 자살한 거예요? 그렇게 700억을 빼돌렸다면. 나도 자살한 줄 알았지. 진아 형은 몰랐던 거지. 세상엔 진짜 무서운 게 있다는 거. 불법 원정 도박, 외화 밀반출, 불법 환치기, 횡령 혐의. 내가 이거 다 뒤벗고 5년 살고 온다고. 25년 넘게 쓴 비자금 장부 꼭 쥐고 있었어. 건들면 터뜨릴 거야. 검사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밥을 못 먹어서요. 쌀국수 하나 먼저 먹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신의사마저 위험해지는데. 파이팅. 쫄깃 심장 미스터리 스릴러 TVN 토요일 드라마 작은 아씨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10분에 시청하세요.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